오늘 저는 소가 염을 먹듯이 우직하고 확실하게 일해보랍니다. 고된 일을 쉴 수 없는 순희 씨를 위해 또 다른 길동무가 찾아왔네요. 그럼 이렇게 억세고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뭐 야, 정확하게 오시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원장님 오셨어요. 네, 꽃길 원장 김영석입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유, 어머니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럼. 우리 어머니 지금 자세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예. 네. 제가 이거 좀 도와드려야죠. 어, 진짜요? 네, 그럼요. 아, 확실히 뿌리가 깊네요. 야, 이게 아주 잡초가. 예. 네.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잡초처럼 살아야 돼, 잡초처럼. 그니까, 네. 잡초처럼 아주 그냥 끈질기게 끈질기게, 예. 네. 이거 요대로 놔두면 또 여기서 또 살아요, 이 잡초는. 네. 이거. 좀 모아서? 예, 네, 모아서 말려야 돼. 바짝. 네. 그니까, 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들의 머슴으로 일한 지도 7개월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성치 않은 허리로 떠안았던 고된 일들, 오늘만은 내려놓으세요. 가운데 쪽에 거시오고는 가요. 와, 뿌리 엄청 깊어요. 안 끊어져. 예. 안 끊어져. 이야.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옆으로 말하자면 깊이 이렇게 하는 것보단. 네. 옆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더 좋게 순화로. 네. 근데 뿌리가 남아 있는데요. 아, 이 괜찮아요. 죽었다. 아, 응. 이렇게 옆으로. 아, 야, 우리는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선배님 최고신데. 그러게요.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뽑을 필요가 없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또 요거 살짝 예, 뿌리 닦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걷어내면 이제 말라가지고 얘가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요령을 알고 나니 풀매는 것도 금방입니다. 회식한지.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오셨어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네. 새참 시간이군요. 예. 우리 구세주입니다. 예. 아니, 지금 출출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예. 왜 새참을 먹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힘들어. 힘들어요. 아, 지난 겨울에 했던 건 일이 아니라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땀을 많이 흘렸더니 영양 보충이 시급합니다. 맛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그런 줄 알고 과일 찍어보죠. 꿀맛이에요, 꿀맛. 근데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데 네. 좀 말리세요 좀. 예. 네? 제가 자주 말렸었거든요. 예. 그 전부터도 오래 말려도 안 돼. 나는 네. 엄마는 네, 그 엄마의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산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려도 또 예. 이렇게 막 밭에 가서 일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원장님 네네네. 수술 예. 이번에 하게 되면은 네. 잘 좀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예. 네. 저 어머니 허리 수술 다 하고 나면. 예. 엄마한테 엄마랑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행 한번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여행 한 번도 못 가셨대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가족과 이렇게 제주도 한번 진짜? 예, 여행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약속. 가족 우리 원장님이랑 다 같이 약속해. 자, 진짜 약속이야. 예. 제주도 예. 약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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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제주도 가게 생겼어요. 허리가 좋아지면 좋은 곳 여행 많이 다니세요, 어머니.